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T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김웅관설은 하나씩 하나씩 풀을 하게 되면 사람의 조상의 원흔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한이 맺혀서 가셨다. 재물을 많이 벌다가 쓰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있어서 그 재물도 없애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힘들어서 자살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것도 한이 되고, 그러면 거리에서 객사로 가신 분이 그것도 귀신의 운이 한이 맺혀서 그 자손이 그 역할을 그대로 받는 게 김웅관살입니다. 김웅관살이나 오기살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고, 김웅관살은 대부분 아기가 붙은 김웅관살이 있고, 젊은 여자가 붙어서 시집을 못 가고 가신 원흥기도 있고, 아기 낳다 가신 분 원흥기도 있고, 나이 드신 분 노인 김웅관살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폭력하고 살인자가 됐던 김웅관살의 귀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귀신 역할을 행동하게 되는 게 김웅관살이에요. 그러면 그냥 너 김웅관살이다, 귀신 붙었다, 너 귀신이 조상에 원흥기가 붙어서 너한테 이렇게 한다, 하지만 내가 이 살아가는 게 그 귀신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내가 했던 거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야겠다는 거, 그 전생에 조상님이 잘못을 했던 걸 갖다가 따지고 보면 원흥기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뒤를 내다보고 하지 않아야겠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한테 굉장히 할인공덕을 많이 해줘야 그 김웅관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주에 타고난 팔자 김웅관살은 없어지진 않지만, 내가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던 걸 갖다가 그 벌전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김웅관살들은 노인 귀신이 붙으면 내가 최고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은 들리고 남이 무슨 말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 흉을 보지 않냐 하면서 웅큼스럽게 그게 천리라도 듣는 게 노인의 김웅관살이고, 젊은 처녀가 죽고 애기 낳다 갖고 처녀 귀신의 김웅관살은 그게 제일 원흥기가 제일 무서워요. 결벽증도 있고 집착도 강하고 또라이기도 하고 인간의 변동도 무진장 부려서 사람을 잘 살아가두고 같이 접촉하는 게 그게 싫어져서 살냄새가 싫다, 밉다 그러면서 똘끼 발동을 하게 되죠. 그게 처녀 귀신이나 젊어서 가신 분 여자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벽증이 심한 사람들은 거기에 김웅관살이 많이 끼었다고 보죠. 애기 귀신에 김웅관살이 붙었냐 그러면 삐지기도 잘하고 자기 이주로만 살고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많고 내 비호를 맞추는 사람도 그것도 김웅관살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행동 못할 때는 원인 맺힌 분들은 정확히,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길을 갈라주는 게 좋고,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정확히 혼벽을 건져와서 남을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고 내 식구들도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좋고, 인간은 평면을 갖다가 길을 갈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우리 무속인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렇게 길을 갈라줬으면 내 행동을 고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그 김웅관살이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